안고 울음을 운다. 아가 청아 인간은 부모를 잘못 만나 생죽음을 상의였구나. 비를 생각하거든 어서 나를 데려가거라. 눈뜨기도 따르근 싫고 세상 살기도 귀찮으구나. 다루비 앞에가 까꿀해 철성 지둥골 내리둥골 머리도 짓껏 가삼과 주발을 불러 방지 소부지로 울음을 운다. 이렇듯이 낮이면 강주에가 울고 밤이 되면 집이 들어와 울고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는 뒤 그때 마치 그 근촌에 사는 아주 흉악한 호름이 하나가 있으되 이름은 뺑등이네요. 벼로는 뺑파라. 얼굴은 고급 일색일는지 망고 박색일는지 몰라도 신봉사 뺑등이에게 대옥하여 처하자는 대로 버려뒀더니 뺑등이네 입없을려는 신봉사 그 불쌍한 정고 신청이가 마지막 죽으러 갈 때 안 못 보신 늙은 부친 노래 굶지 말고 벗지 마시라고 주고간 그 불쌍한 전국을 꼭 멋성질로 조져내는 뒤 뺑덕이는 행동 고지와 복성 속은 이 사람 조육이 말과 조금도 틀림없던 것이었다. 밤이면은 마을 돌고 낮이면은 낮잠 자고 쌀 퍼주고 떡 사먹고 벽 퍼주고 엿 사먹고 그북 잡혀 술 먹기와 담배 때 손에 들고 고고 가는 행인들께 담배 달라 힐라르고 버섯 잡고 어린 양의 젊은 죽는 유일하기 통인거려서 욕설하고 좋은 것과 싸움하기 여자 보면 대여하고 남자 보면 바꾸 듣고 코끈 총각 술 사주기 참자면서 이갈기와 배글고 발목 돌고 한밤 중에 울음을고 이불 속에서 방구 끼기 밤에 잠자는 뒤 가만 찾아가서 봉창문과 입을 대고 불이야! 앵가닥증 타겸하여 이 전국을 모두 다 빨아먹을 그근 연후에는 2-3일 먹을 양식만 남겨두고 도망할 작정으로 5-6월 가마귀 곤수박 파먹듯 밤낮 없이 파먹는 그근구나. 하루는 신봉사 계속을 더듬어본 즉 엽전 한 푼이 없는지라 아여 뺑덕이네 뺑파 내가 이 근방에서 실없이 소문 없는 졸부자만을 듣는 터인디 아, 이 개속에 엽전 한 푼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여? 아이고 영감도 아 영감 낸다고 술 사고 떡 사고 담배 사고 고기 사온 돈이 다 그 돈이지 무슨 돈이나요? 신봉사 기가 막혀 캬 많이 사다 주더라. 그만두소 예편네 먹은 것은 지 먹은 것이라고 그만두고 짜우 제놈의 김동지택에 맡긴 돈 100장 있지? 그럼 찾아오소 가용이나 쓰게. 아이고 그 돈 벌써 찾아다가 꽃질내지 회사값 주고 김순작 때 돈 150냥 찾아다가 능값 주고 살값 주고 복수값 주고 포도값 주고 막 신봉사 어이없어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신봉사가 그 전복말만 들먹거리면 딸 생각에 뼈가 저린디라. 두 눈에 눈물이 두꺼니 맺거니. 아이고 이것이 웬일이냐. 야 이 몹쓸 뺑덕이네. 야 이년아 몹쓸려나. 비가 이것이 웬일이여. 졸잔태 여대 딸 심청 김당수 죽으러 갈 때 안 못 보는 늙은 아비 사후에 신세라도 으타커라고 죽어간 돈 니년이 무엇이라고 그 전국을 없앴느냐. 여광년 뛰어나가 집행이 찾아짚고 심청이 가던 길로 더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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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나가다가 그 자리에 벌떡 주저앉더니 아가 청아 야이 무상어 혼자시가 아비 신세를 어쩌라고 어디 가고 모르느냐. 너는 죽어 모르건만은 애비는 살어 고생이다. 내 자식아 죽어 황천 가서 너의 부친 패였거든. 모녀간 혼이라도 나를 어서 잡아가거라. 눈뜨기도 나는 싫고 세상 살기도 귀찮으다. 달 다려가거라. 나를 데려가거라. 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은 아 저분이 소리를 하니까 아 나도 저렇게 소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생각에서 그치는 분이 있고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초은 어른 문학교 조합원들은 대부분 60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인생은 70부터라고 하니까 저희는 저도 이제 회각을 넘겼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 지금 인생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길이 창창하고 얼마만큼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무언가를 예,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올해는 우리나라가 이 태풍 때문에 참 시샘말로 얘기하자면 참 조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소리 축제도 날씨가 참 맑고 그리고 이때쯤 돼갖고 저기 중천에 달이 훤히 뜬다면 자연 조명 속에 얼마나 멋있는 정치가 될 것입니까. 근데 내일부터 다시 비가 온다고 하면서 날씨가 흐립니다. 그래서 참 분위기가 좀 가라앉긴 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운치가 있는 거고 주변에 있는 한옥과 여러분들과 예, 여러분들이 쳐주시는 뜨거운 기운과 어울려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무용 순서로 먹과 흥인데 이것은 예, 선남 선녀가 어울려서 그냥 일정한 격식이 없이 추는 예, 어깨춤 형식의 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조정영 회원님과
그 저희 회원 여러분을 모시겠는데 여러분 전주의 유명한 술 아시죠? 저기 성덕에서 나는 술인데 그 술이 무슨 술인지 아십니까? 예, 저기 이강주라고 하신 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여기 참 특이하게도 저기 지금 손을 들고 계시는 분이 이강주를 만드신 사장님이십니다. 우리 민속주를 만드시고 술과 춤과 어떤 분명한 어떤 연관성은 있겠죠. 예, 술을 드셔야 또 흥이 나는 것이고 자, 다 같이 흥이 나시면은 여러분 어깨춤도 같이 덩실 쳐주시고 그 추임새에 굉장히 인색하십니다. 얼씨구 좋다, 지화다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